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국 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눈이 왔더라고요. 새하얗게 눈이 와서 저도 이제 기분이 되게 좋고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로 오늘 좀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막걸리. 좋습니다. 네, 건배합시다. 건배. 네. 부동산의 시장은 암울할지 몰라도 이 시기가 또 어떤 틈새 시장이 되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건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국선생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국선생이 좋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화이팅! 파이팅! 부동산 국선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새로운 어떤 출발점 또 나도 어떻게 부동산에 돈 벌어본 사람들에 대해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국선생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자, 마셔도 돼요? 네네네,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대단히 맛있네요. 네. 오늘은 우리 유재문 소장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하도 암울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네네네. 오늘은 이제, 뉴타운 재개발 쪽에 해제 지역 중에 이제 블루오션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네네. 얘기해 보고 싶어 갖고요. 이제 해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네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원장을 하다가, 제가 돈을 벌어보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개발 쪽에서 해제죠. 재개발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사회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그 반발적인 대적의 요소로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사회를 있어서 볼까요?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정비 예정 구역 중 해제 지역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해제 지역? 정비 예정 구역 되게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 2월 현재 이제 683개 정비 예정 구역이 서울에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한그 300개 구역이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해제됐죠. 네네. 이제 해제되다 보니까 이제 이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니, 항상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틈새를 찾아야 되잖아요. 틈새를 찾고 네네.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네. 이번에는 이제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지역에, 지역이 이제 해제된 지역 중에 네네. 어떤 블루오션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면 왜 예.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네. 683개 중에 한 393개 정도가 이제 지구 지정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절반 이상이 이제 해제됐잖아요. 네. 여기에는 이제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네네.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시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제 지역에 대한 어떤, 통계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해제는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해제 지역, 여기에 이제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 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해제 지역이 이제 393개소지 않습니까? 그 네. 중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못한 곳이 이제 한 28개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됐든 어떤 식으로 재생이 됐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든 어떠한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게한 26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이 된다, 뭐가 된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아니면 어떠한 추가적인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을 낙관적으로 할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보는 지역이 서울 시내에
지금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폭락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실종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서울에는 한 260개 구역 정도가 우리가 또 틈새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나 있다. 많이요? 예.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오늘 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재생사업적으로 한 127개소가 있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종합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쳐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도시재생사업보다 정비사업구역 네. 262구역이 틈새 시장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틈새 시장이 많을수록 더 좋은 아, 거잖아요. 많을수록 투자의 기회는 네, 생기는데, 투자의 단지 이제 기회는 시장을 열리는 어떻게 거죠.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로 묶여 있다가 아웃사이드로 이제 돌았던 계기가 네. 사실은 이제 서울시의 계획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적인 주민의 입장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서울시 중에서 동가서와 남가 네. 북가 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 네,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직권 해제 지역은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해제 지역은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지만 어느 지역에 몰려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동쪽에, 남이고 여기는 북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북쪽에, 많이 몰려 있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동남쪽에는, 일부 지역에만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쪽이니까, 서쪽에 남쪽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부에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강동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해제가 될 수가 없죠, 네, 많이. 동쪽에,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는 이제 강동 강동구를 쪽에는, 제외한 일부 지역에는 뭐냐면 최근에 해제 지역이 없었구나. 사업이 잘 굴러가니까, 굴러가니까 현재까지. 근데, 해제가 될수 없죠. 우측으로 얘기하는 동쪽에, 북쪽은 북쪽은.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뉴타운까지 해제된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반 해제가 됐든 직권 해제가 됐든 이 지역 중에 이제 이쪽 지역과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쪽, 그리고 서쪽에 이제 이쪽이 서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많이 몰려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은 이제 깨끗하잖아요. 일반 해제 지역이 많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반영됐구나. 이걸 해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고요. 직권 해제 지역은 주민들은 서울시에, 원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겠다라고 해제한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 서울시 지도를 25개구 지역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쪽에 동북 쪽하고 이제 서남권 쪽에 이런 쪽에 지구 지정이 많이 해제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겠죠. 보면은 파란색이 사실은 얼등이 많아요. 네. 파란색에 맞대는 건 일반 해제 지역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일반 해제 지역, 그러니까 박원순 네. 시장인데요. 우리가 뉴타운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뉴타운은 대규모 개발 네. 행위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투표해라. 그러면 이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정확한 용어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 출구 전략. 그래서 그때 당시 출구 전략을 피면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많은 동민들이 네. 그거에 따랐어요. 근데 네. 결론은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조그만한 월세라도 받고 나는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벗어나려고 많이들 했었잖아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돈 버는 과정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결론은 땅값이 상승하는 거를 뉴타운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부추겼는데 이런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가니까 땅값 상승하는 건 막은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의 형평성이 열악하거나 버스나 뭐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누가 세입자가 들어오겠어요? 옛날에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월세 내고도 들어왔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교통의 편리성에 따르는 지역이 많으니까 일부러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사람 굉장히 근데 많아요, 이제 사실은. 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제 10분 이해하는데, 뭐 서울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역세권 아닌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역세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걸리거든. 경제 타당성도 돼서 근데 이제, 열흘적이니까 역세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정책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따랐는데 이 정책에 따라간 게 오히려 마이너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지금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인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일반 해저 지역은 시민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펴지 않았을까라는 나의 옹호 정책이었지만 나의 옹호 정책은 안 예, 됐다는 그래서 걸 느끼는 원장님, 거죠. 제가 요 지역에 땅값을 조사를 한번 아, 해봤어요. 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땅값을, 저한테 되게 많이 예, 늘어나는 거 아닌지 그, 모르겠습니다. 유식한 말로 네. 얘기하면 지가 상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가 상승이 예, 지가 상승을 이 지구 네. 지역이 해제가 됐다라면, 그다음부터는 안 일어나요, 지가 아니죠. 근데 상승은. 이 지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가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지가 근데 오히려 상승은, 상승했다니까. 아, 그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계속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아니, 하락을 그게 시키고 아니라 있어요. 실거래가 사례로. 실거래가는 주변을 반등을 한 거예요. 실거래가 사례로 이제 나의 상승이 상승한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원장님. 네.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저 처음으로 이재문 소장님의 패널인데 반기를 듭니다. 근데 네. 이 지역에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그건 저는 안 예, 되니까, 제가 그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지가가 상승했을까라고 네. 했더니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는 새로운 겁니다. 예, 주변이에요. 근데 이 네. 지역이 지구 지정이 해제됐잖아요. 해제되면은 교통이 남노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거주 여건도 나쁘고 나쁘고, 접근성도 그리고 떨어지고. 여자분들이 밤에 안전한 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변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여기는 주변에 아파트니 뭐니 해서 세입자들이 돌아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거기는 범죄 도시가 될 수도 아니에요. 있어요. 아직까지 범죄 도시가 된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연구하고, 원장님도 뭐 실무적으로 워낙 뭐촉 좋은 강남 아줌마라는 그냥 닉네임이 저는 실무만이 있듯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게요. 우리 서울의 전 지역이 25개 지역이지만 25개를 다 둘러살 필요는 없어요. 살필 수는 없는데 돌아보니까 이래서 이러더라, 이래서 이러더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놀던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유치원 경력도 많고 제가 현대자동차도 구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험을 토대로 제가 분석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도 또그 애널리스트적 입장으로 하지만 저도 이제 분석가적으로 그거 되게 싫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대충 촉으로만 이제 넘어가시려는 분도 있겠지만 그 촉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5, 60대를 다 촉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도 나름으로 촉이 있지만 뭔가 거기서 토대가 얻어져서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운으로만 따른 건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직계가 그분들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직계가 있다고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해제된 거에 대한 그 어떤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이런 분포도 저 나름대로도 어떤 상식이나 어떤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립되는 그런 관계죠. 저 차원으로 지금 하고 아니, 있는 그 원장님 그런 부분이 대립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라, 아, 근데 대립되는 거 되게 좋은 것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구지정이 왜 해제됐나라는 거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직권해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해제냐. 사업성이죠. 네네. 사업성인데, 사업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하게 어떤 사람이 조합을 이끌어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근데 원장님 거라고요. 봐, 여기 그것도 이제 의미예요, 파란색이 사실은. 있잖아요. 직권 일반 해제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들은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 예, 근데 생각해서 이 반대됐어요. 파란색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직권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했다라는 지역이 어쨌든 서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올랐어요. 오히려 해제가 됐으면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요 지역에서 요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1-1지역, 1-2지역, 1-3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1지역의 가격이 올랐다면, 1-3지역이 직권 해제돼도, 그 1-3지역에 옛날에 낙후된 가격이 반영되지 근데 않거든요. 이제 1-1지역이 제가 끌어올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보세요. 파란색이 도배가 돼 있잖아요. 지금 동북쪽이죠. 오늘 모처럼 싸움이네요. 제가 동북쪽이 진행자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동북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으로 얘기한다라면 초토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아, 왜 여기에는 지구지정이 그렇게 수도 없이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여지됐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면적인 모습에서는 사업성이라는 거죠. 건설회사가 뛰어들 때에는 이익이 남아야 되고 조합이 추진했을 때에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뛰어들었나요? 안안 뛰어들었죠. 뛰어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익인 이익이 안 거죠. 나니까. 이익이 그렇죠.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일반 네, 해저지구라는 근데 이런 거는, 지역에서의 앞으로의 노후도는 우리가 수도 서울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거를 풀지 못한다라면 서울은 노후될 수밖에 없는 당면가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직면돼 있는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하고 이것이 또 부동산을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블루오션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블루오션을 제시를 한다고 해서 뭔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묶일지. 그러니까 해제 지역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뉴타운의 사업과 일반 재개발 사업과는 차이점이 뭐예요?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이에요. 근데 그 대규모 사업을 해제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가려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도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심하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과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용산에 한 건물이 붕괴돼 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그게 이제 가리면 노 가릴 수 예.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제였죠. 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의 그 노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해제되어 있는 393개 지역의 건물의 노후도는 매우 심각하게 진행 중이죠. 또 추가적으로 건물이 붕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건물들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거기에 따르는 건물주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런 절차적인 방법이 권고만 할 있을 수 있죠. 뿐이죠. 아, 왜냐? 권고만. 왜냐? 강제력이 지원은 안 없으니까. 하죠. 아니, 강제력이 없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출구 장벽을 이제 이 해제 폈는데. 지역 393개 지역에 어떠한 해제 지역에 건축물의 상황을 보니까 20년 이상 건축물이 60%,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러니까 나 용산, 이렇게 말했어. 나 빠져나갈 구멍만 서울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는 전륜을 볼 때부터 그건 아니고, 보여요. 60% 이상인 지역이 87.5%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이 된 지역이 그들에 대해서 해주게 28%라는 뭐가 거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공권력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근데 해놓으니까 이제 해줄 거라 지구지정을 생각하고 하니까, 있어요.
건축 제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못하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도를 심각하게 만들 수는 있죠. 아, 심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법으로 아니면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지역이 아 과거로부터 풀어야죠. 사실 풀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성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줄 것처럼 해놓고 대책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너희들 출구 전략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한 거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이 차라리 교대역을 걸으면서도 균열이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연말 되면 도로 보상비 뭐니 이렇게 많이 하지만 결론은 진짜 싱크로 뭐 이런 거 싱크로를 뭐 이런 거 뭐가 대책이 필요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정말 저 안티팬 엄청 심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미래나 진짜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뭔가 해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개발의 그 어떤 낙후된 거 어떤 소규모 하면 어느 누군가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몇천 가구 이상일 때 학교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떠맡기 싫어한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허가 내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허가 안 내주면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다 덤탱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마무시키는 게 사실은 뉴타운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정책이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쪽에서나 우리 국민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 그런 원장님 부분이거든요. 너무 멀리 갔어요. 오늘 주제하고 저는 술 한 잔 마시니까 지금 조금 화가 납니다. 나 원장님이 이렇게 술이 약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약하진 않고요. 노후도 심한 거거나 또 의외로 서울 시내에서도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목욕탕을 가고 싶은데도 못 가거나 공가율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주택 문제,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는 한국 경제 한 축이고 아, 거기에 한 10% 가까이가 이제 부동산에 임발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부동산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이제 최대의 우리가 이슈의 화두에 되는 거는 이 도시가 어떻게 재생이 될 건가의 문제죠. 도시의 재생의 문제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과 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아는 문제는 그 많은 것 중에 한 600개가 넘는 정비 예정 구역 중에 한 300개가 넘는 곳이 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그 지구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내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까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이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고. 우리가 도시의 노후도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게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아, 네. 노후도. 네. 하고. 그리고. 자, 해제된 지역에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까? 불만이 당연히 많지요. 네, 많죠. 네. 이게 문제라니까요. 네, 당연히 많고 뭔가 그렇지만 지구 지역이 있고 아,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이제 투표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아, 이 지구 지역을 해제하자 아니면 해제하지 말자라는 그 차이는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안타까웠어요. 뭔가 대응책이 있을 거라. 나 월세 받는데 월세 못 받아. 막 이런 것 때문에 불만도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출구 전략에서 제일 한 게 주거 중심이 아니라 상업지가 낀 데가 많이 이렇게 출구 전략이 많았어요. 뭐 그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이태원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정뉴타운에서도 이제 상업지가 많았던데 신길뉴타운에서도 그런데 요런 데가 많이 꼈던 거예요. 왜냐면 당장 월세 받고 생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 싫어서 그런 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취소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랬는데 불구하고 결혼은 자기 재산에 칠망하가 생긴 그러니까 거예요. 뉴타운과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 지구 지정을 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없었던 게 뭐냐면 거버넌스죠. 협력 체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된 거죠. 예, 모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구 네. 지정을 해놓고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결할 방법은 뜻깊어 하신 게 없고.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긴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 바뀔 여전히 때마다. 지금도 지금도 찬반 논란이 지역사회에 있고요. 그 찬반 논란으로 인해 갖고 지금 이제 주민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구지정이 해제됐든 지구지정으로 남아있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이제 이 지구지정이 해제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매몰 비용, 보조금 등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공공 이제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하고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까지는 괜찮은데 지역 주민들까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도시를 원래는 도심이 아니라 도시 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지금 도심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도심으로 오고 있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주택을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는 못 지면 여기를 뭐할 건데 라는 게 이제 최고의 갈등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르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없어요. 당연히 혼동이 있을 거라 되죠. 생각하니까 했다가, 아니, 죄송하죠. 박원순 정부에서 시장이 이렇게 해서 출구 전략 만들어 놨으니까 뭔가 있을 거라 해서 그 다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도시 옷다방에서 선풍기 안 틀고 재생과 뭐 자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서 저 이러다가 안티세력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이제 해제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지낼까라든가 이렇게 소규모의 그런 거가 아니라 뭐 경의선이 뭐 이렇게 지하로 가면서 지상의 공원이나 이런 재개발 지역의 소소한 지역에서는 사실은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지역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좀 한번 또 짚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제됐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이제 주민 갈등,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의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유형,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지정이 이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2, 3층 건물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이니까. 2, 3층 건물이 저희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런 노후 건물이 60%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는 정비가 돼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그다음에 이제 서남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서울이 골고루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강남과 강북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은 계획적인 도시지만 강북은 6.25 이전서부터 해방 전후서부터 이제 들어와서 철거민들이 아니면 저기 뭐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주택으로 난립했던 그리고 산 구름과 이런 지역이 묶여 있었지만 강남은 체계적인 개발에 있기 때문에 강남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낫지만 강북은 여전히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미 덕후천이었는데. 근데 그런 강북 지역에 40년, 50년 된 주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없죠.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떠날 것이고. 그리고 강남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심각하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강남으로 있는 거죠. 진짜 근접하려고 하는 이유는 직주근접이잖아요. 직주근접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후에 당신은 어느 집에서 살 거냐. 옛날에 사람들이 착각했잖아요. 밖으로 나면 공기 좋고 우리가 이제 동호회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노인들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뭐였냐면
저는 이제 유치원할 때는 되게 젊은 사람처럼 보인 게 뭐냐면, 그 젊은 사람의 길을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고, 그다음에 밥값을 쌓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만들어 먹었지만 지금은 식사값이 저렴한 곳, 이런 또 곳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찾다 보니까 결론은 그걸 다 부합하는 게 강남이나 종로 뭐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내가 있는 곳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인의 노력은 사실은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릴 수 있어요. 대규모의 어떤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모있는 집안채, 똘똘한 집안채, 이게 결론은 강남이나 씁쓸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론은 노후에는 일본에서도 그게 실패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뉴타운의 대규모 사업을 철폐시킨 게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뉴타운의 그 편리한 구조를 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에서 학교 이런 구조를 다 없애고 소규모의 개발로 가다 보니까 더 대규모의 개발을 찾다 보니까 강남으로 더 많이 인구가 쏠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물론 이제 들고 편의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편의성에 의한 도시의 집중 현상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여지죠. 아, 근데 이제 애초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뉴타운과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광역적 개발,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뉴타운 사업이잖아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애초에 이제 한국적 현실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너무 아, 잘 따라왔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에 따라왔었기 네, 때문에 또 왜냐하면 이 시행사업 수준이었고. 뉴타운과 재건축에, 아, 이거 물론 강남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아니, 나머지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 뉴타운에서 강남은 예, 네, 강북 아니었잖아요. 지역에서의 어떤 사업성이 붕괴가 돼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라는 게 결국에 돈의 문제죠. 사업성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업성이라는 건 재건, 뉴타운 때문에 강북이 떴어요, 사실은. 아, 떴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갖고 그거를 사업을 하자고 했더니,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추진이 많이 됐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지도에서 보셨지만 강북 지역에 많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무리한 지정이었다라는 거죠. 강북 지역 조금 더 중에 뉴타운을 철저했더라면. 했던 곳이 그걸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딱한 군데 상승했어요. 왕십리. 아니죠. 그리고 왕십리와 미아 뉴타운은 망가져도 가져올 뉴타운도 그것 때문에 사실 가격이 상승했고요. 신길도 그랬고, 그다음에 마천, 송파 거여 마천도 사실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걸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일회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근데 때는 이제 저는 달라요. 이제 원장님 의견에 이제 전혀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애초부터 재건축에 어떤 성숙도가 있었고 뉴타운이라는 거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재건축과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거긴 있었거든요. 재건축 아니에요. 예. 예,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게 네, 중요하죠. 근데 대규모.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된 거는 뭐냐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반대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해본 예. 적도 없고 소규모로 했는데 주역주택조합도 이제 지금은 단독주택은 이제 무시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책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제 지역의 문제점들, 텔레비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촬영할 때. 그런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들어가가지고 범법 저지르고 많이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문제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또 관리 현황들에 대해서 대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얘기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빈집 문제가 있겠죠. 빈집 문제는 이제 우범 지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해제가 됐을 때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할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모든 광역적인 교통망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저는 개발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연남동이나 상수동이나 이제 이런 쪽에 경의동 어떤 경의선 경의선에 어떤 개발 문제하고 이제 복합이 됐다가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보지만 연남동하고 이제 망원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지금 집값도 표창동도 상승하고 있죠. 예, 부동산 가격도 네.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상대적이고 활동성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지구지정이 해제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지정 해제된 지역이 300개가 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여지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외면하고 뭐 이게 부동산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뭐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되는 그게 어떤 정답이 동물적인 있어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남동이나 망원동이나 그다음에 신수동이나 이태원이나 삼청동이나 이런 지역은 최근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다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지구지정 해제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역은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뉴타운에서 지금 많이 아니에요, 네, 우려되고 그쪽은. 있지만 반면적으로 다른 시장에서는 또 이런 지역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될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또는 투자자의 입장이든 내가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을 때 언제든지 쳐다보면서 학습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핫플레이스 지역이 잠깐 얘기하니까 제가 수정한 게뭔줄 아세요? 네. 죄송하지만 중요한 격리다. 핫플레이스라고 얘기가 떴는데 지금 보니까 네.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끌었는데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만 김정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